아, 이 친환경 퇴비, 이 퇴비 봉지를 쓰고는 이건 일반 쓰레기에다 넣으면 안 돼요. 마을에 이거, 저기, 그 퇴비, 저 봉지만 따로 걷어가지고 이게 버리는데, 우리는 퇴비하고 유기질비로 두 가지를 쓰는데, 화학비로 이런 건 절대 안 쓰죠. 근데 이제 이것을 일부러, 함부로 일반 쓰레기에다 버리면 안 되고, 이렇게 모아다 주는데, 이 이제, 이 비닐 덮었던 이것도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면 안 돼요. 여기에 농약 잔여 성분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일반, 저기, 폐비닐 버리는 데다 버리면 안 되게 돼 있는데, 우리는 참 골치 아파요. 우리 비닐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될 비닐이거든요. 뭐, 제철제도 안 뿌리고, 농약도 안 치고, 화학비료도 안 주고, 다 깨끗한, 염소똥하고 그냥 퇴비 막 이런 것만 주기 때문에 독성이 하나도 없는 건데, 그래도 이제 뭐 법이 그러니까 이 비닐을 다른 일반 저기 그 쓰레기에다 버리지 않고 마을에 이렇게 이런 농사용 비닐 버린 데가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 버리는데, 우리는 실은 이 비닐은 농약도 안 치고 뭐 제초제도 안 뿌리고 약은 절대 안 쳤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지었기 때문에 전혀 일반 쓰레기에다 버려도 되는 건데, 그냥 그래도 다 하니까 그렇게 일반 깨끗한 비닐이지만 그냥 농사용 비닐에다 갖다 버리죠.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버리는 데가 있어요, 농사용 비닐. 그래서 일반 쓰레기하고 버리지 않고 요건 이제 가서 차에 트렁크에다 싣고 이제 지나가면서 거기 마을에 이제 퇴비 저 포대 버리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져가려고 이제 주워 봤어요. 여기 이쪽 밭은 내 담당이에요, 전부. 여기 멧돼지가 나오니까 영적으로 강한 내가 기도하면서 멧돼지가 안 나와요. 저 아랫밭하고 텃밭은 우리 남편 담당이에요. 그리고 저 도로 밑에 머위밭하고 7필지예요, 땅이. 2300평이 7필지인데, 손이 안 간 데도 있긴 있죠, 우리가. 그런데 이제 한 1500평 정도만 짓고 나머지는 머위밭이고 이제 그런 상태죠.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한 퇴비 5포 썼네요. 염소똥 한 15포 쓰고, 이것도 15포 쓰고, 식초물도 뿌리고, 계란 섞어서 식초물 뿌리니까 좋아요. 요거 이제 들고 가야 되겠어요. 이제 삭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간증 4시에 어떤 간증 쓰는 날이니까 가야 돼요.